저는 힘든 마음에 새벽 월십 장소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원망만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온 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내가 가졌던 내 모든 걸 끊으시냐고요. 그때 MC 주제가 When He Calls My Name,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입니다. 저도 이런 메모를 오픈 월십 장소에 남겼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저도 주님을 찾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런 메모도 남겼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가 그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일꾼이 되었다. 결국엔 이런 메모까지 제가 적었습니다. 영역, 선교, 국내 해외, 약속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안에 뭔가 평안함이 있었고 내가 아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 이 땅의 조물주를 직접 만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만큼은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와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준비했고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훈아, 탬버린 치면 된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